와, 우리 동네 형이 새우튀김이랑 오징어튀김 사주셨습니다. 케이크도 사주셨어요. 잘 먹을게요. 와, 새우 진짜 크네. 새우 왕새우 5마리가 10,000원. 오징어 자르는 거죠? 왕창마니가 10,000원. 20,000원어치. 이거 등산할 때는 한참 많이 봤었는데. 개인 사정으로 파는 바람에. 맛있다. 뭐하고 지내셨어요? 열심히 일도 하고. 네. 나도 그 강원도 갔다 왔거든. 네. 산부연. 네? 산부연 그 옆에 네. 카페 하나가 단풍 카페라고 있어. 네. 거기 이번에 TV에 솔루션에 나왔던. 그래도 보면 잘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. 피곤하지만 그래도 돌아다니.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봐요. 오징어 튀김. 원래는 그 대명포구에 수철이 거기가 좀 거기도 맛있긴 한데 너무 좀 가격이 요즘 포구들이 좀 한국 전통시장 같은 데가 다들 바가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. 제주도 가는 것보다는 일본을 가는 게 낫다고 그러고 전통시장보다는 백화점이 낫다고 저번에 1박 2일 나왔던 데가 1kg도 안 되는데 막 8만원인가 봐도. 맞아요. 그 무등등이 맞죠? 과자. 과자였나? 아 과자였나요? 응. 전도 그렇고. 와 방송인까지 나올 정도여서 심각한데. 어저께 간 카페가 네. 팥빙수랑 떡볶이를 같이 팔더라고. 조합이. 혼자 드신 거예요? 아니 누나랑. 나 누나랑. 와 조합이 이제 여기 보면 뽕뽕 옆을 파먹는 사람도 있어. 옆에 파먹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맛있다. 아, 저 오랜만에 운동하고 있거든요. 오늘 이거 35kg까지 들었어요. 이거 벤치프레스. 원래 오랜만에 하면 잘 안 되잖아요. 오, 기분이 좋았어요. 뿌듯하지. 네. 아 역시 근육은 기억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. 뛰면은 무릎에 무리가 갈까봐 이제 그냥 걷거든요 한 시간. 한잔 먹고 옆에 있는 기구들 조금씩 하고 제일 중요한 거 가슴이랑 등 허벅지 큰 근육 이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. 이두도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재밌어요 운동. 재밌어야 좀 재미없으면 안 하지. 흥미를 붙여야 돼. 뭐든지 흥미가. 그 무릎이 안 좋으면은 네. 누워서 이제 자전거 타는 방법도 있어. 그것도 집에서 유산소로 할 수 있거든. 집에서 누우면 근데 10초도 하기 힘들잖아요. 누워서 뛰고 있는데
근데 몸이 이제 습관이 되면 네. 앉아서 좀 운동을 하게 되지. 하나 더 넣고 더 넣어야지. 옛날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거 다 찍었었는데 이게 배부르거나 맛이 없으면 이게 다 표현이 다 되더라고요. 그래서 딱 배부를 때쯤에 끊어요. 옛날에는 좀 우직하게 배 다 먹을 때까지 먹었는데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좀 공부 좀 했죠. 다른 유튜버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적당히 먹다가 배부를 때 끄더라고요. 완전 대형 엄청 많이 먹는 애들 아니면은 좀 끊고 다음날 또 먹고 남긴 거 또 먹고. 지금은 배부를 것 같진 않은데 먹다 보면 맛있네. 또 간장도 괜찮고 이거 케첩이나 그냥 떡볶이 찍어 먹으면 와 하긴 분식집에서도 튀김 엄청 비싸잖아요. 3개에 3,000원 막 이렇게 하나에 1,000원 1,500원 받잖아.